19번 공부 시작합니다. One day, 어느 날, Cindy happened to sit, 우연히 앉게 됩니다. Next to famous artist, 유명한 예술가 옆에요. In a cafe, 카페에서. And she was thrilled, 그녀는 굉장히 놀랍니다. To see him, 그 사람을 보게 되어서, in person, 직접. 직접 그 사람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깜놀합니다. Cindy가 happened to,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happened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죠. Next to, 뭐뭐 옆에. To see, 뭐뭐하게 되어서 투명세 부사중법. He was drawing.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On a used napkin. 사용하고 난, 이렇게 사용했었던, 사용하던 냅킨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Over coffee. 커피에다가 이렇게 썼었다. 뭐 커피를 감싸거나 뭐 받치거나 했었겠죠. 그죠? He was looking on in awe. 그녀는 쳐다봅니다. In a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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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심이죠. 그죠?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할 때 오 이렇게 하잖아. 오. 이 어우 야 이거 이렇게. 그렇죠? 경외심을 가지고 그녀를 쳐다봅니다. 글쎄. After a few moments, 몇 분 뒤에 the man finished his coffee. 커피를 다 마시고 and was about to throw away. 버리려고 합니다. The napkin. 그 냅킨을요. As he left. 떠나려고 했었을 때. 떠나려고 이제 커피숍 나가려고 했었을 때 그 냅킨에다 그림 그리고 그 버리려고 합니다. 애프터 접속사고요. Be about to 동사의 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 Throw away는 버리다 이런 뜻이고요. As 뭐뭐 할 때 접속사. Cindy stopped him. Cindy가 그를 멈춥니다. Can I have the napkin you draw on? 당신이 그렸었던 그 napkin을 제가 가져도 될까요? She asked. 그녀가 묻습니다. Sure, he replied. 물론이죠. 그가 대답합니다. $20,000.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가 얼마야? 이거 2만 맞지? 2만 달러. 대략 한 1,100원 정도쯤 잡읍시다. 좀 싸게. 1,100원. 계산해 보시죠. 2만 달러를 1,100원씩 계산을 합니다. 시작. 2,200만 원이죠. 그쵸? 이런 날강도 아니야. 2,200만 원이야 이게? 아이씨. She said, 그녀가 말합니다. With her eyes wide open. 눈을 크게 뜬 상태로 얘기합니다. What? 뭐라고? It took you like 2 minutes to draw that. 네가 그거 그리려고 하는데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그치? 2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2,200만 원이라고? 네킨에 있는 거 그거가?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뜻으로 뜬 거죠. 그죠? Take 사람 사람 말고 사람 지워시 사람 시간 to 부정사 Take 사람도 가겠네요.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사람이 to 부정사인데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야 너 장난하냐 지금 나랑 장난? 2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게 무언 2,200만 원이야? No, he said. 아니요. It took me over 나에게 이상 걸렸습니다. 60 years. 60년이요. To draw this. 이것을 그리는데 6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하나도 안 그리다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 작품을 그린 거란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유명해져? 말이 안 되지. 또 똑같은 거 나왔네요. 그죠?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사람이 to 부정사하는데 시간 걸리다. 날강도인데 완전히. Being at a loss 당황하여 she stood still 여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Rooted to the ground 땅바닥에 뿌리를 박고 땅바닥에 땅에 뿌리를 박고라는 얘기는 꼼짝 못한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황하여. 그렇죠? Being at a loss, 당황하여 이런 표현이죠, 그죠? At a loss.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황, 황당. 당황은요. 당황은 뭐냐면
화장실이 급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용달차 뒤에 가서 급하게 처리를 하는 중인데, 근데 휴지가 없는 거, 이게 당황입니다. 요게 당황. 황당은요, 잘 들으시죠? 휴지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황당한 것은 그 용달차가 출발하는 것. 요럴 때가 황당입니다. 좋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19번 이스터에그는 급동입니다. 급동. 다음 시간에 또 만나시죠.